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스펙타클 했거든요. 무슨 말인가. 자, 전일 닥터케이가 여기에서 조정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를 사들어갔어요. 그죠? 그리고 시장은 하락했고 하락 추세를 쭉 이어나가다가 터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거든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 범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적절하게 밀리는 것. 닥터K의 시나리오에서는 크게 밀리는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적당하게 가다가 장 중반 이후에 갑자기 선물이 들어올리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예측을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인버스가 수익 나던 거 조금 토해낸 건 아깝습니다만, 그죠? 뭐 그것을 내일까지 정도는 들고 갈 생각, 해칭해 나갈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강하게 매도하라는 생각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버스. 자, 그러나 반등 나오는 시점에 튕겨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일부 끊으라 그랬고, 거의 본전 비슷한 가격에 한 3분의 1 이상은 끊었었다 말씀드리고, 그 이전에 그죠? 지수 터나는 이제 시점, 그거는 좀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강력하게 끊으라고 이야기 안 했으니까요. 내일까지 정도 들고 갈 수 있다 했으니까. 그러나 이제 이거 돌아서는 거 보고 인버스를 약간 해칭으로 들고 가고, 나머지 현대건설과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SDI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 다시 재매수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와 SDI, 삼성 SDI는 기존 홀딩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또 유기적으로 잘 수행했던 분들은 수익 챙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내일 상승한다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들어갔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 외국인 현물 매수세 보자면 외국인이 그냥 그만 가다가 갑자기 들어올렸어요. 그죠? 그것도 선물도 하방으로 때리다가 갑자기 땡겨 올리고 또 막판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밀고 이런 모습인데, 자, 어쨌든 강한 매도세 없을 거란 예측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 중간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히 매매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다. 자, SDI의 매매 때문에 조금 마음이, 저 혼자 좀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추가 매수 이후에 성공, 가볍게 성공으로 돌아섰으면 좋은데 더 처지는 바람에 마음이 좀 불편했으나, 손실 컷 이후에 적당히 손절까지는 아니죠. 여기가 이제 매수 단가니까, 그죠? 다시 매수하라는 시그널 드렸고, 그래서 잘 수행했다면 내일 여기 안에 보면 IT 전기전자가 확실히 주도주군으로 좀 자리 잡으려는 낌새가 자꾸 보입니다. 그래서 SDI 좀 못 갔거든요. 내일이라도 한번 업종 내 순환매 또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면 24만 이상 충분히 갈 수 있어 보이고, 그죠? 그 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 하고 난 다음에 전일도 샀습니다만 그냥 올라갑니다. 2.89%. 그러니까 뭐 억울할 게 없습니다. 코덱스 인버스 그냥 간단히 그렇게 부를게요.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정도 샀으면 평균 단가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죠? 여기. 그러면 적당하게 쳐지는 거 보고 여기서 리바운드 나올 때 던져라 그랬으니까 손실 뭐 1%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분 들고 갑니다. 내일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 반등 넣어 가면 적절하게 끊을 수 있고, 아니면 시장과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2% 빠져봤자, 시장이 2% 빠지면 이게 2% 상승하고 시장이 2% 올라가면 이게 한 2% 빠지는 셈이거든요, 거의. 근데 2X이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일 수는 있으나, 만약에 이것이 인버스가 까지게 되면 시장에 베팅해놓은 우리 포트폴리오는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해칭 정도로 들고 가는 건 별 무리 없는데, 사실은 해칭에 좋은 기능을 하려면 옵션, 풋옵션을 때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 레이첼 선수가 예전에 해봤던 ELW 들어갔더라고요. 여러분들 옵션, 선물 옵션 계좌 준비해 놓으십시오. 옵션
금액 좀 되는 분들, 라이딩아, 너 준비해놔. 알겠지? 자, 그래서 최근에 닥터K하고 같이 하고 있는 분들, 무료 채팅방에 시그널 너무 자주 날라오고 너무 빠르게 주문 날라온다. 그렇겠죠? 본인들이 편안하게 하던 그냥 그것과는 다르게 잠시의 등락도 그냥 용서하기 싫어서 그냥 팍 매매를 많이 날리니까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걸러서 들으면 된다. 본인들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매매 기법 같이 하면 된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또잘 가고 있고요. 현대건설 여기서 끊어먹고 그죠? 다 끊어내고 난 다음에 아침에 우리 행진님 있습니다. 다 던져 그랬습니다. 야, 그거 다 던져 진짜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박살났어요 갑자기. 다시 사들어갑니다. 20일 인근에 조금 강하게 밀렸는데 혹시나 장이 좋게 돌아서면 약간 밀리는 거 이거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나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주도주이기 때문에 세일 기간에 지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돌아서면 아니 좀 쳐져도 이건 용이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신나게 사고 팔고 하고 다 던지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거 보고 다시 좀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내일 조금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22만 건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다 싶어서 또한 4, 5%짜리 또 한번 먹으러 들어간다. 사고 팔고. 그냥 끝까지 안 들고 간다. 그죠? 자, 20만 원 사서 21만 원에 끊어먹고 20만 6천 다시 들어가고 다시 21만 4천 원 인근에서 빠지는 거 보고 던져내고 사고 팔고. 그죠?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어저께 다 던졌어요. 다시 저점 매수 들어왔다. 20일 지지할 듯 하니까. 그죠? SDI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조금 지저분하긴 해도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정도는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다른 전기전자 업종이 좀 가기 때문에. 자, 현대차가, 야, 비교적 위에서 잘안 밀려요. 현대차를 들어가야 되나? 야, 좀 고민돼요, 사실은. 12만 4천원 정도, 3천원 정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정이 이렇게 좋으면 또 좋은 거거든요. 빵! 뚫고 올라오면 가는 건데, 하여튼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현대차 어디 갔냐? 현대차. 현대차 이제 올려놓습니다. 여기 정도로. 삼성전자. 야, 강합니다. 강해. 그죠? 관심 있어요. GS건설. GS건설? 어차피 현대건설 들어가 있으니까요. 와, 네이버가 뛰었네, 일단은. 눌려주고 올라가고. 네이버 기관 내용 쓸어 담고 있고 네이버도 관심 있어요. 일단 올라와 일로 위로. 대우조선해양 이건 좀 밀려야 돼. 이거는 따라가기 좀 그렇고 먹을 만큼 먹었어요. 사자마자 먹었어요. 야, SK이노베이션 진짜 지저분해.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모르겠어요. 반갑습니다. 관심 종목분들 재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자, 키보드 이제 왔어요. 키보드 왔어. 아휴. 야, 이거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지금 살 만한 종목도 상당히 많아요. LG 디스플레이도 여기까지 갈수 있는 모양이 충분히 있거든요. 최근에 외국계 매수세 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도 관심 있어. 일단 여기 정도 올라와. 대우조선해양 이거 좀 눌려줘야 되니까. 그렇고 현대제철 이것도 약간 관심인데 위에 약간 처질 수도 있긴 한데. 호텔신라는 밑으로 확 내립니다. 호텔신라 어떻게 살까요? 놓으라 그랬습니다. 빠집니다. 대웅제약. 야, 지저분해 이거. 이 내려와 일로. 종근당? 종근당이 딱 모양 만들어 놨는데. 종근당. 마음에 드는데 이거. 종근당. 점점점 순위에 이제 현대차보다 좀더 좋거든, 이게. 종근당이 조금 더, 현대차보다 좀 그래서 그렇지. 신세계. 하나 케미칼.
야, LG화학이 좋아. LG화학이 좋아. LG화학을 양양이가 들어갔다 했는데 잘했는가 모르겠다. 많은 LG화학이 돌려냈어요. LG화학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돼. 관심 있게 봐라 그래서 분명히. 자, 우리 라이딩이 고려하연 우쭈쭈쭈 올라가면 된다. 분명히 안 처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 이제 더 버텨. 플러스 내고 나와. 알겠지? 45만원 가가지고 플러스 내고 나와. 이거 눈치챘다니까. 이거 죽이기 싫어한다고. 누가? 외국인이 쑥소리 들어오네. 던지지 마. 꼭 먹고 나와. NC소프트 이제 별로고. YG엔터 별로라 그랬습니다. 까지죠. 오뚜기, 야, 모양 나왔는데, 오뚜기. 오뚜기 괜찮아, 이리 올라와, 일단. 야, 살거 천지다, 야. 농심보다 오뚜기 훨씬 좋아. 한전 단기 박스권 정도는 될수 있는데.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아차. 현대중공업 저 위에 올라가 있고 아미코젠 대한항공 오리온 좀 찾았어. 야, 삼성중공업 서정원님 드디어 플러스 났겠는데요. 8600원은 안 넘어가거든. 내가 기억 8400원 아니 8600원이거든. 4년 만에 플러스 축하. 우 4년 만에 플러스. SK네트워크 어떻게 되어 있는 거 보자. 그 서정원님이 두개 들고 있거든. 와, 둘다 물려가지고 미치겠습니다 했는데 SK 네트워크 지금 잠깐만 어? 지금 게이머 자판이 불이 들어오긴 해서 좋은데 영어로만 불이 들어오고 한글로 불이 안 들어오고 한글이 헷갈릴 때잘안 보여. 아, 이것도 가고 있어. SK 네트워크. 야, 어? 야, 좋아, 아주 좋아. 양양야. 어서 들어오시고. 야, 축하합니다, 정원님. 축하해요. SK 네트워크도 나쁘지 않네. 창수님이 지창수님이 5만원으로 닥터케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땡큐. 현대미 퍼져서. 야, 조선주가 이거 뚫어버리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거든. 이게 처지기보다는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지금 닥터케이의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IT 전기전자하고 조선이 주도 역할을 좀할것 같아. 느낌에 이게 조선주가 안 처지고 있어. 좀처럼 한번 살짝 휘청휘청하다 그 지금 여기 꼭대기 위에서 자꾸 놀면서 원래라면 대우조선의 양도 이게 그지? 오늘 좀 처지는 게 맞거든. 근데 딱 위에서 버티고 있어. 빠지지 않겠소. 딱 이거 아닙니까? 수주 소식이 좀 있다 했는데 그죠? 자세히 안 쳐다봤는데 이게 조선주가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아요. 관심 가지세요.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윗꼬리 열나다니까 조금 부담감. 어저께 먹었잖아, 우리 신나게 먹었잖아, 그죠? 자, 지금 현대중공업, 야, 이 자꾸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 보이지? 이거 위에서 안 내려와. 이거 뿡 하고 치고 가면 이거 주도주입니다. 관심 있게 봐야 돼. 이거 한 군데 몰아놓을게. 일단 어디 갔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어디 갔냐? 조선주군을 한 군데 몰아넣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별로라 그랬어요, 그죠? 별로라는 거 별로입니다. 유플러스 통신이 까지기 시작한 통신이 서서히 주도주군에서 약간 밀려난다 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통신주 이야기를 안 하죠. 이거 주가가 밑에 처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추세 체크하기 1번 눌러 예의야.
강하게 여기 위에서 빡 놀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휘청휘청휘청하기 시작하니까 닥터K의 관심권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영님이 표현하시기를 닥터K의 간택을 못 받으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처진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 잘 빨리빨리 내가 캐치해낼 줄 알아야 돼요. 조성주는 자꾸 올라갈 것 같다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통신주는 이제 슬슬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안 하잖아. 통신주 이제 슬슬 꺾이기 시작합니다. LGU 플러스 뺍니다. 똥침이 박혔어요. 종목 삭제. 야, 하늘바이오도 이거 대형주하고 비슷한 관데, 그죠? 일단 패스. 강원랜드, 야, 강원랜드 갑자기 올라가네. 눌려주면 단타클린 좀 되긴 되겠다. 이거 약간 일단 상단으로 올라와. 강원랜드 호텔 신라 좀 별로거든요. 여기 안 쳐졌어야 돼. 야, 대형주는 빼야 되겠습니다. 뺍니다. 뺍니다. 가져오는 사람 없죠 이제. JJ야 플러스 내고 나왔다며. 야, 실망을 안겨주네 대웅이가. 하이닉스, 야, 하이닉스. 예상을 뒤엎고 여기서 바로 들어올립니다. IT 전기전자가 강세 주도업종이 되겠다는 것을 이런 데서 느낀다고요? 아, 좀처럼 안 빠져. 강하게 땡겨올립니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좀 그렇지만, 그죠? 생기가 도는 것 같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선수권 매매를 제가 날려드리거든요. 나중에 오늘은 외국인 형님들 삥뜯기 방송을 할 겁니다. 크루드오일 형님들 삥뜯기 방송할 건데 어느 정도로 빨리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빨리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빠른 데다가 속도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지금 정신 없을 수도 있어요. 막 시그널이 엄청 날라오잖아요.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삭삭삭 글러서 해라. 그런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분명히 직장인들이나 약간 아직까지 초보다 하면 20일 기법, 20일 이평선 돌파할 때 올라오면 이게 그런 거예요. 오스템 임플란트 그런 겁니다. 여기 살만한 자리에서 그냥 사 그러고 별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추가 이 정도만 했지. 그럼 편안하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위주로 하면 되고 나머지 조금 고급 기법 팔아놓고 갑자기 사느라고 이런 거 좀 불안하잖아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저는 안 불안하거든요. 솔직히 빠질 수 있다고 딱 미리 그냥 감안하면 돼. 이것도 여기 정도 사가지고 요만큼 올라갔다 먹고 어저께 다 던져라 그랬습니다. 밑에 이거 안 두들면 안다고요. 제가 여기서 행진님이 어떡할까요? 홀딩을 해서 개쪽 파는 거 아닙니까? 다 던져 했습니다. 부악 빠집니다. 이야,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도. 닥터K 속된 표현이지만 뭔가 있어요. 제가 놀래요 솔직히. 그냥 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인데 틀리는 게 없으면 되겠습니까? 확률이 맞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인버스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시장이 흔들흔들하면서 빠지고 그죠? 사자마자 깨지는 건 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먹을 기회 주다가 빠져도 빠지지 사자마자 개박살나는 거 없어요. 다른 방에 들어갔다가 지금 한가 두드려 맞은 사람이 있다잖아, 그죠? 양다리 걸친 거 억수로시래요. 그쪽을 가든 우리한테 있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닥터케이가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같이 K항공은 안전을 최우선을 합니다. 200km 300km 가다가 자동차 빨리 갈 땐 좋죠. 슈퍼카라도 휘청하면 그냥 박살나는 겁니다. 10억짜리 차 그냥 개박살나는 거예요. 그럼 뭐합니까? 그죠? 좀 더 빨리 가면 뭐하냐고요? 까분다고. 나 슈퍼카다 하고 좀 까분다고 빨리 가다가 착살나는 차 많거든요. 안정적으로 갑니다. 하나도 부럽지도 않습니다. 뭐 날라댕기는 거. 그거보다 더 날라댕기는 걸 여러분들께 나중에 선사해드릴 겁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 옵션 필살기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좋아 죽는 경우도 생겨요. 만약에 어저께 옵션 때렸으면 좋아 죽는 거죠. 풋옵션 딱 때려 딱 했으면. 그죠? 오늘 저 먹었었을 거예요. 한 30% 40% 이상 먹었을 겁니다. 그죠? 됐고요.
그래서 준비만 철저하게 하고 하면 충분하다. 정권 좀잘 돌아서는 것 같은데 키움 정권 그냥 좀 사버려. 정권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딱딱 눌려줬는데, 야 서울 반도체는 위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합니다. 보스코 ICT, LS 산전. 자, 중국에 있는 원성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CJENM 양호한 모습 가고 있어요. 원성님도 좀 하셔. 내가 딱 보니까 원성님이 매매 못하는 분 아니에요. 자 여기 매매 좀 오래 하고 잘 하시는 분좀 있어요. 기영님도 매매 되게 오래 되셨고요. 원성님도 딱 매수 타이밍 보면 초짜 아닙니다. 적어도 중수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좀더 봐야 되겠지만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물려 있는데. 담비님은 채팅방 초대하면 들어오시겠습니까?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댓글과 함께 날려주십시오. 매일. 그러면 운전 중에 좀 힘드시죠? 나중에 수도 없다 하면 잽싸게 날리십시오. 같이 하고 싶으면 초대합니다. 뭐 오해시라면 받아들일게요. 저보다 그쪽이 더 먼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택하셔라. 걔 잡주를 날라간다고 이야기했는데 한가 두드려 맞게 하는 애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남자가 가오가 있지 여기저기 별로입니다. 오해를 하니까 그럼 인정해 드립니다. 그냥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여기 위해서 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드라마 만들기 때문에 샀다는데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1년 만에 닥터K 만나고 1년 만에 한 이틀 바로 산 종목이 오늘 불어서 나서 너무 좋습니다. 제법 찔렀어요. 1700 찔렀어요. 사자마자 3% 가까이 갔습니다. 좋다 그럽니다. 좋죠. 닥터K한테 다른 방에서 물려가지고 와가지고 사자마자 올라간 사람들 많아요. 1700 때렸는데, 와우. 그래도 3%면, 1700, 3%면 얼마입니까? 한 50만 벌었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빨간불 처음 봤답니다. 셀트리온하고 물려있는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만 잘 해주신다면 닥터케 최선을 다하겠다. 손가락에 물집이 잡혀가면서 뒷골이 땡겨가면서 잠을 못 자서 눈이 벌겋고 입맛이 떨어져가면서 수시로 깨가면서 여러분들을 눈물 안 흘리게 꽃길로 가기 위해서 저는 안내를 하고 싶다. 왜? 그것이 윈윈이다. 그죠? 현재 금전적인 위는 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사랑을 얻고, 그죠? 그 또한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힘든 주식 시장에서 그래도 길잡이가 생겼다는 거, 그거 하나로 기뻐하는 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가 앞에 상황에 실패도 실패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종잡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것 같다는 고기 잡는 법. 길을 헤쳐나가는 법을 그래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것에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같이 그럼 저 높은 곳으로 가면 됩니다. 딸랑딸랑 한번 하고. 그죠? 할수 있고. 자, 그런데도 닥터K가 서울 강연회 하겠다는데도 아직까지 12분입니다. 자, 잠깐 홍보 좀 할까요? 나중에 할게요. 해봐야 뭐 그렇습니다. 상단에 있죠? 관심 가지시고 닥터K 다음 카페 닥터K 주식 아카데미 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방송 중에 녹화되어 있는 거 보면 있어요. 그곳에다가 남기십시오. 그럼 핵심 필살기 강의 엑기스 해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삼행지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IT 전기전자가 좀 강세고요. 자동차 비교적 강세. 그 다음에 조선. 그죠? 건설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 특히나 오늘 남북 경협 좀 많이 쉬어가고 있어요. 이거 다 피해냈다. 실컷 먹어내고. 그죠? 동신주는 좀 주춤하고 있고 철강은 시장을 리드하는 업종군이 아니고요. 화학주 중에 지금 LG화학이 선두로 나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기름이 좀 오르니까 이제 반응 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크게 볼거 없습니다. 그죠? 네이버가 이제 들썩들썩하고 있다. 관심 슬슬 가진다.
눌려주고 하면 하루 이틀 이내에 눌려주면 관심 가지겠다 정도. 죄송합니다. 여기 상단으로 다 포진시켜놨다. 그래 늦게라도 와라. 인실님도 그죠? 지금 현대건설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사놨다 했습니까? 자, 최근에 닥터케이 만나간 다음에 수익이라는 걸 조금씩 맛보면서 좌절에 빠져있던 마음에서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면 1번 눌러 예이야. 뭔 소리, 씨, 들어간 것마다 다 깨져가지고 짜증나 죽겠다. 나가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들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홍보를 안 하려는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많이 성공적인 투자자 되게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죠? 까리안 닥터 K 이 사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왕하는데 많은 분이 와가지고 도움받으면 좋잖아요. 구독자 2000명 돌파 기념 주식 생초 탈출 서울 강연회입니다. 부모 형제 경조사 빼고는 다 참석하셔라. 주식으로 좀 성공하고 싶다, 돈 좀 한번 벌어보고 싶다, 확신은 못 드리지만 길잡이가 충분히 될 수 있다, 핵심 필살기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역입니다. 가운데 회의실 참석자들은, 희망한 자들은 밑에 남겨주십시오. 댓글에다가 12명 지금 모집되어 있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지만 구독자분들이 플러스 난 거 저한테 이게 남겨주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 보셨겠지만 그냥 수익 계속 6% 7% 4% 손가락 아픈 게 이거 그 중간에 휠 있잖아요. 그걸 많이 해서 그랬어요. 8% 10% 삼성 바이오로직스 15% 13% 14% 16% 8% 현대차 그죠? 2% 4% 그죠?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 쭉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어. 자, 그죠? 1000만원 먹은 것도 다 나와요.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플러스 1000만원 보이시죠? 2억 5천 때렸거든요. 그죠? 이 친구가 44,100원에 들어가 49,000원에 삼성전 팔아먹고 했어요. 지금 귤 따라가가지고 소식이 없네. 아유, 보이십니까? 그죠? 말로만 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는 분들 다 아시겠죠? 그죠? 레첼 야오 원샷님 땡큐. 아, 정을 나눠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살 수 있는 거 천지다. 살 수 있는 거 천지고 이제 장이 돌아서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닥터케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 힘든 하락장 우리는 버텨내고 있습니다. 버텨내왔습니다. 그죠? 이제 슬슬 터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살 거 천지라니까요. 여기서 사고 적당히 팔아먹고 다음 선수 들어가고 그렇게 돈 안 올리고 그냥 축축축축축축 교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참 기쁜 상황이 나중에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풋옵션요, 쉽게 말하면 닥터케이가 아침에 막 날려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콜옵션은 주식이 올라가야 되고 여기가 이제 행사가라고 되어있고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인데 오늘 콜옵션이 좀 올랐어요. 그래도 그죠? 27% 30% 제가 잡주할 것 같으면 옵션 해라 그럽니다. 50% 그냥 오늘 올라갔어요. 그죠? 그 대신에 까지는 것도 많이 까지 20%씩 막 풋옵션 까졌습니다. 장 초반에 하락 출발해가지고 그죠? 적당히 가다가 들어올렸기 때문에 콜옵션은 상승했고요. 풋옵션 까진 겁니다. 콜옵션은 상승 방향의 배팅. 오늘 상승 마감했지 않습니까? 0.5 정도. 이건 그 선물입니다만. 그죠? 그러니까 풋옵션이 콜옵션이 올라갔고요.
풋옵션은 하락에 베팅한 겁니다. 그래서 빠졌어요. 그보다 더 들어가면 지금 헷갈릴 거니까 여기에는 매수 매도가 가능한데 복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올라갔는데 걸레? 그럼 파는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들이 주로 사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이 살게. 파는 사람이 기관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그럼 그 사람과 개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팔았으니까 우리가 수익 나면 그 사람 까지는 거고요. 우리가 손해보면 그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가장 간단해요. 그 강의도 있으니까 주식 기초 강의 안에 가면 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물 옵션. 그 이상 하면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아들으시겠죠? 자,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셀트리온 삼행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어저께 다 던졌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기서 수도뱉단 말이죠. 닥터케이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조정은 이렇게 나오면 좋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사들어갔지 않습니까? 왜? 요차하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베팅한 겁니다. 시장도 턴하고 있고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거의. 그죠? 뭐 많이는 안 올라가도. 그죠? 실컷 팔아먹고 이거 다 피해내고 다시 올라탔다. 자, 22만원까지 노려보겠다. 그 위에 피를 받으면 더 올라갈 수도 있다. JJ가 여기 볼린저 밴드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부터 첫 번째 가문을 거쳐야 된다.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으로 물려가지고 그냥 끝까지 들고 오는 행태와는 완전 다르다. 그냥 먹어주고 챙겨놓고 다시 들어가고 그것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닥터K의 분봉매매를 여러분들이 좀 익히고 나면 야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더 잘해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온 거 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계속 들어오고 외국인도 찔끔찔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저점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밑으로 처지면 별로. 그런데 안 처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들어갔다. 그것의 판단은 시장 판단도 있습니다. 시장이 좀처럼 죽지 않고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들어올리고 거래가 빡섰어요. 그리고 1900억 또 샀어요. 외국인이. 그러니까 잽싸게 사놓았다고요. 그죠? 팔아먹은 거 그대로 또 다시 사놨다고요. 그럼 먹고 또 먹고 아닙니까? 먹고 또 먹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가능성 충분히 있다. 여러분은 좋아 죽는다. 참 라임이 딱딱 맞다. 그죠? 좋아 죽는 상황이 나중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행진님은 닥터K한테 놀래가 죽을 거 아닐 겁니까? 그리고 해주님 들어왔네. 1년 만에 처음 빨간불 봤는데 어저께 이야기하더만 갑자기 날아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좋죠? 그죠? 소고기 몇 근 사 드세요. 저기 좋은 데 가가지고. 먹었을 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먹었을 때 조금씩 즐기십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저는 솔직히 못 즐겼습니다. 옛날에 1억 가지고 4억 한 달에 벌었거든요. 3억 벌었죠. 정확하게 말해야지. 근데 본전이 2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억 벌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1억 까졌어요. 그러니까 3억 됐죠. 1억 벌었는데 우울한 마음으로 20만원 옷 하나밖에 못 샀어요. 병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먹은 거 토해내는 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데미지가 있고 조금 즐겨야 돼요. 그래야 아 내가 열심히 해가 이렇게 수익 내니까 이렇게 즐거운 상황이 있네. 나한테 이렇게 조금 뭡니까 보상을 해줘야 다음에 더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죠? 세종시 가면 소고기 사줍니까? 해주님? 농담입니다. 아이씨 갑자기 배고프네. 먹는 이야기 하면 안 돼. 배고파. 그래 아까 이거 어떡할까요? 행진님 던져. 우와 했을 거 아닙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막 박살났잖아요. 닥터K 완전 죽이네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팬 오늘 적어도 한 두 명은 생겼다. 혜주님하고 행진님하고는. 그죠? 싸! 하는 거 딱 들어갔더니 막 그냥 하루 만에 3% 올라가가지고 좋아 죽는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라고 여기까지 노릴 거라고요. 전고점. 너무 좋아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5,000원에서 우와 만 원 가까이 오르네. 만 원이 얼마입니까? 20%입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잠깐만 맞죠?
아니구나. 55,000원에서 제가 한 분에서 5,000원이네. 5,000원. 그죠? 10% 좀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감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그죠? 차근차근 먹어 나가는 버릇이 들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잘해낼 수 있어요. 셀틴 헬스케어. 영민님이 다 던졌대요. 그죠? 닥터케이 그 채팅방 인원들 나중에 보면 단타꾼이 다돼 있어요. 조금 흔들리면 안 들고 있어. 닥터케이 그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만, 그죠? 적당히 잘 끊고 나왔고, 그죠? 이것도 올라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죄송합니다. 올라타야 7만 8천원권까지 갈수 있다. 우리 그 해피님이 아마 셀트리온 헬스케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좀 올라가줘야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그렇고요. 다 이제 병곡 구간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씩 더 있다. 바이오메딕은 안 죽어. 이거 봐봐. 야, 이 뉴스 하나 그거 없었어도 진짜 뭐라 그랬습니까? 좋다 그랬는 건 올라가. 야, 왜 그런 뉴스가 나오지? 저는 안 믿는다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이렇게 살 리가 없다. 참 이상하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참. 한미약품 별로고요. 병이가 바쁜 거안 들어오네. 별로예요, 한미약품. 종근당 괜찮네요. 올라타면 한번 생각해 볼랍니다. 유한양행 좀 지저분해요. 삼성파이로지스 안 한다 그랬습니다. 대웅제약 이제 안 해. 영 생각보다 못 가요.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데, 그죠? 19만원 올라타고 올라갔다 다시 눌려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란가. 이게 너무 지저분해서 일단 패스입니다. 셀트리온 일단 관심 있고요. 종근당 정도 관심 있습니다. 신라젠 안 좋아요.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용이한 겁니다. 여기 뭐라고요? 고압 전류. 영양아. 개그 방송이냐? 이게 뭐냐? 이거 고압 순간 어떻게 된다? 머리 다 탄다고요. 그죠? 넥라인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넥라인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가지 댕강하기 때문에 피가 철철철철. 아, 진짜 확실하다. 모가지 댕강하면 피가 철철철철. 추세 깨지는 넥라인 깨지면 피가 철철철하면서 죽고요. 여기 위에 이 이평선들은 고압 전류입니다. 가면 못 올라가요, 쉽사리. 그죠? 본인은 추천하지 마십시오. 추천은 해도 제가 추천합니다. 그냥 봐달라. 내지는 이 정도지. 3,000당 제약. 와, 이거 헷갈려. 자판. 그냥 그만입니다. 그만. 그죠? 올라타면 눌려주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쏘쏘입니다. 쏘쏘. 이제 변곡 구간이에요. 처지면 별로고요. 올라가고 내려 중간에 딱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림목 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돼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까지 더 기다린다. 혜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 확실하게 아시겠죠? 어떤 거? 하면 안 된다? 어디 갔냐? 여기 위에, 어? 여기 위에, 고압 줄려고 막 있어요. 하면 되겠냐?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올라갑니까? 여기부터.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왜? 고압 줄려 때문에 치치치 올라가려니까, 치치치 우! 밑도 자꾸 처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뚫고, 아이언맨이 뚫고, 아이언맨처럼 강해져가지고, 이 고압 줄려 뚫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제 견뎌내는 겁니다. 딱 지지선이 딱 지지선 역할을 해가지고 그죠? 여기처럼 못 올라가다 돌파해내면 이제 괜찮은데 여기를 안 깨야 되는데 또 힘없이 깨지니까 또 저항을 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 위에 있으면 하지 마라. 그렇게 딱 이평선 위에 있으면 별로 안 좋다. 그것만 딱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별로입니다. HLB도 막 그만 별로예요. 올라가봤자 여기입니다. 8만원 추세 좋은 걸로 해라. 메디톡스 별로 아닙니까? 메디포스트 올라타면 여기까지 갈수 있습니다. 7만 5천. 말이 달라지잖아. 그죠? 여기서 고압 전류 지 받고 있다가 이제 돌파해냈네? 아이언맨! 여기까지 8만 5천까지 갈수 있다고요. 아이고, 미치겠다, 진짜. 아이언맨! 하면서 이렇게 돌파해 갈수 있다니까요. 말이 달라져요. 메디포스트. 조금, 그죠? 근데 더 강한 놈 하랍니다.
코롱 티슈진 별로예요. 여기 뭐 있다? 고압전류 신나겠네. 뭐 놀라가. 오스템 임플란트 위에 뭐 있습니까? 없어. 그러니까 잘 간다 아닙니까? 장대양봉. 여기 있는 것 중에 최고 좋잖아요. 물론 업종이 좀 다른 축에 속하는데 이런 업종을 하셔라. 1년 만에 플러스 낸 업종의 특징은 뭐냐? 위에 유평선이 없네? 여기 지지권은 저항권을 완전 돌파해버렸네? 이렇게 저항하던 이걸 잘 못 넘어가거든요. 이걸 대박 뛰고 넘어갔네. 그럼 여기서 이거 무슨 시그널? 매도 시그널. 우리 국립 무료 급식소 관리인 창욱 선수한테 내가 선물로 준 선물로 줬단 좀 그렇고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던지지 마. 이날 다 던져. 착착착 던지고 나니까 쭉 빠져. 공매도 졸라 과열. 공매도 금지하니까 더 잘 가네. 아침에 그랬잖아. 공매도 과열이라서 공매도 금지 구청목이 돼 있네. 땡큐 그랬지 않습니까? 올라가네요. 그죠? 지지하네요. 이평선. 그죠? 아이언맨 하고 날아간다고 여기까지. 59,000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아놓으시면 투자하는데 도움된다. 자 그러면 본인이 저는 리얼한 스트릿 용어 씁니다. 본인이 삽질한 종목 한번 봅시다. 스튜디오 주력은 뭐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안 좋다고요. 왜 여기 꼭대기 사냐 말이지. 그죠? 떼지 할까요? 나의 40인데 떼지 할까요? 아니 이렇게 우하락하고 있는데 뭐가 좋다고? 드라마 병원이 나온다고? 안 돼요. 미리 선반영됐다 주가가. 그죠? 오늘만큼 올랐어요. 꼭다리에서 샀다 아닙니까? 꼭다리에서. 그죠? 그럼 못 간다고요. 그죠? 추세선 상단도 뭐 고압 전류라고요. 가니까 자꾸 튕겨내려. 치치치치. 어우. 그죠? 그러면 분명히 아침에 여기서 튕겨내려면 던지라 그랬는데 왜 2.6% 더 두들 맞고 던지냐 말이죠. 잘못했죠? 잘못했죠?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절반만 던져? 다 던져버리지. 올라갈 것 같아서 NO! 잘 못 올라갈 겁니다.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가도 여긴데 그동안에 돈 묶여 있는 거 놀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들어갔으면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올라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논리예요. 차라리 다 팔아버리고 현대건설 저점에서 3번, 2번, 3번 딱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예의야. 한 명 한 명한테 맞춤 해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분한테 적절한.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 물리가 있는데 쏙 쓰고봤자 시간만 가요. 더 빠지면 항상 더 높아요. 그 옆에 손절 딱 눈 감고 하고 바꿔 타니까 좋지 않습니까? 던지 그런 모양 나오면 던지라는데 아 왜 안 던져? 오후에 던지가지고 2.6% 더 두드려 맞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남북 경협이 오늘 별로고요. 자 이제 나머지 테마 또 한번 해봅니다. 2차전지 수소차 그리고 남북 경협 빠르게 한번 돌려봅니다. 엔터 처지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처지고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죠?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 그죠? CJENM 살짝 반등하려고 폼 잡고 있네. 그죠? 스튜디오 주력은 J콘텐트리 뭐 좋습니까? 안 좋아요. 이제 테마빨 한물 갔다 엔터. 이제 OTT 기반으로 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디즈니도 참여할 거고 등등등등 여러 경쟁자들이 OTT에 그쪽으로 경쟁이 이제 과열될 거다. 좋긴 한데요. 그러니까 한물 갔다. 나중에 좀 이제 기다려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세가 같은 업종이 이렇게 처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쪽 갔다.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이 통신주 좋다고 그렇게 날치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왜 이게 처지고 있는 걸 보고 있거든요. 이제 안 해. 처지고 있습니다. 그죠? 한물 가고 있구나, 통신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는다? 전기전자가 이제 막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면서 이게 눌림 뭐 가볍게 쓰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관심 있다고 이제 술 올려놨어. 그죠? 사실 오늘 하이닉스도 장 초반에, 시장 판단입니다. 시장 판단. 크게 흔들릴 자리만 아니었으면 사실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지나가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장 판단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조정권이었기 때문에 안 들어갔다. 뭔데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LG전자도 잘하면 돌파하고 눌려주면 이것도 이격이 짧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어요. LG전자까지 일단 한번 넣어놓습니다.
왜 주도주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SDI를 주가 매수하라고 했고 땡겨 올릴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촥 빠지길래 딱딱해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죠? 조금 마음 상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하거든. 그죠? 근데 여기 손절 라인이라 그래서 사실 22만 4천원 그냥 좀 적절하게 들고 가면 되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부담 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꼭 탓하는 건 아닌데 당연하긴 하겠습니다만 와, 확 빠지는데요? 1% 빠지는데 뭐가 그래 확 빠지는 겁니까? 그러기 시작하면 제가 흔들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3번 눌러 이해야. 확 빠지는데 하고 저한테 부담 딱 주기 시작하면 제가 말을 못한다고요. 아니 돈 벌어도 본전인데 까지면 욕 들어먹는데 얼마나 부담됩니까? 솔직히 돈 벌면 본전인데 그죠? 명예만 얻을 뿐이지 부담 가지기 시작하면 제가 말을 못한다니까요. 확 빠지는데 싶으면 본인이 알아서 던지면 돼. 알아서 그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살짝 그러면 SDI 어떻게 할까요? 요 정도 어떻게 하기는 던지든지 아니면 적당히 여기 난 손절 라인이라 이야기했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 확 빠지는 데 하는 거하고 내가 놀 진짜 놀랬다니까요. 아침에 원래 안 그러는데 컨디션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확 빠지는 데가 순간적으로 꿈쩍 놀랬다니까. 원래 안 놀랬는데 그래 아까 아침에 들었던 분다 들었잖아요. 본인은 악의는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저한테 부담 주면 안 된다. 힘든데 안 그래도 힘든데 잠도 못 자는데 부담까지 주면 안 되는데 비슷합니까? 박원순 버전입니다. 저한테 부담 주시면 안 돼요. 유료든 무료든 그죠? 선수 기 죽이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LG 화학이 좋아 좋다 그랬어. 양양이 좀 먹고 나왔냐? 그러니까 여기 같은 2차전지 안에서도 그죠? LG전 아니 뭐야 삼성 SDI 갈수 있어요. 이거 이제 SK 이노베이션 진짜 지저분해 짜증나게 그죠? LS 선전도 뭐 나쁘진 않아요. 일찍 못트리려서는 안 합니다. 사막 콘덴서 위에 장 받고 있으니까 좀더 기다려야 되고 일진다요 저기 꼭대기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야지 일진다요. 우리 산업 안 한다 그랬어요. 위에서 휘청휘청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 잽싸게 약간 빠른 선침에 들어갔어요. 또 내일 싹 들어올리면 손가락 빨아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빨기 싫어서 내일 갑자기 붕뜰 수도 있고 아니면 갭 상승이 뜰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종목들은 조금 물려 들어가도 상관없다. 밑에서 다시 잡아놓으면 되니까요. 별로 문제 없어요. 야 현대로템 안 좋습니다. 안 해. 현대엘리베이 이것도 안 해. 이거 그러니까 내가 병이한테 그랬잖아. 여기서 들어갔다 했잖아. 별로라고 그랬잖아. 그죠? 별로라 하니까 빠지네. 참 희한하죠. 별로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하고 별로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빠졌습니다. 대박. 부산산업 별로고 좁이 이런 데 잘못 들어가면 좁이 된다 그랬습니다. 경롱 이런 데 꼭대기 들어가면 좁이 돼요. 밑으로 까지기가 십상이고 어저께 분명히 던져야 돼 저런 거는. 뭣도 모르고 꼭대기 들어간 사람 있죠?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에코마이스터 별로고 유진기어 너무 가벼우니까 패스. 좋은 사람들 패스. 밑으로 처지면 큰일 나요.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무서운데 양양아 우원순이 형 버전 안 비슷해? 난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주식할 때는 한두 가지 버전은 쓸수 있다. 송강호 버전도 할수 있다. 이런데 꼭대기 쓰면 안 된단 말이지. 그지? 밑으로 쳐줄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런 거 하고 안 되는데 그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돌려보면서 조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장난스럽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재밌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죠?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그죠? 닥터K가 여러분들께 재롱 좀 떨어주면 좋지 않습니까? 목이 엄청 잠겼네요.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자 종목 상담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혹시? 2부는 형님들 삥 뜯는 거 한번 해보겠다. 지금 해외선물 플러스권 돌아섰어요. 아까 마이너스권 있다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포트폴리오 거의 100%로 채워가는 거거든요. 인버스 약간 10% 이내로 해칭 개념을 들고 가는 거고요. 아까 보면 장중에 마이너스 한0.4뭐 이렇게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간 선물 시장 지금 개장했고 0.14. 그만. 그죠? 자, 형님들 삥 뜯는 방송 한번 해볼라 하는데 시간이 조금 빠르긴 빨라요. 8시니까. 그래도 성의껏 뜯어보도록 하겠다. 호텔신라. 광섭님이 호텔신라 어떠냐고 했잖아요. 별로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어저께 오늘 정도 호텔신라 들어갔어요? 별로입니다. 아직까지. 그죠? 여기 관심이 있다고 한 이후에 한 말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면 닥터K 입에서 좋은 말 나가는가 하면요. 딱 여기까지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합니다. 프린트 스크린 왜안 되는 거야? 잠깐만요. 이제 됐어. 어이. 자,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 무료, 유료, 막론하고 저보다 더 자세히 가르쳐주는 선생님 좀 알려주십시오. 자신감 가지고 하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자,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적당하게 눌려주고 여기를 훼손 안 하고 하루 이틀 살 눌려주다가 여기서 그냥 색깔 말고 양봉으로 딱 서면 이렇게 섰으면 닥터케이크 4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평선도 여기 딱 옆에 눌려주거든요. 야, 이걸 그림판 안 나오게 해야 되겠어. 근데 어떻게 됐나? 그 다음날 팡! 그 다음날 일단 패스. 저거 뭐야? 이거 아닌데. 아, 이날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여기 밀리기 때문에 5%인가 밀리기 때문에 여기 있잖아요. 6.4% 밀리다가 5%. 이거를 아마 아까 있던 재성님이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떠냐고 했던 것 같은데 별로라 그랬습니다. 그다음 빠지죠. 재성님 아닌가? 어쨌든 그죠? 그럼 들고 계십니까? 들고 있다면 아니면 관심 있다면 아직까지 올라타야 되고 여기를 올라타고 78,000원 올라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올라타면 첫 번째 매수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지지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를 깨고 내려가잖아요. 관심에서 당분간 또 제외합니다. 호텔신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다면 가격을 남겨 보십시오. 양양 성대모사하는데 왜 무서운데? 질문해 봐봐. 질문하는 동안에 저는 세팅을 좀 바꿀게요. 이거 캡처하는 이게 그게 이렇게 바뀐 거 별로예요. 그림판으로 내보내기? 아, 몰라. 이거 나중에 일단 갖고 있다. 얼마? 빨리 남겨 보십시오. 원래 프린트 스크린 하면 프린트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림판으로 바로 가는 게 좋은데. 이게 색깔 막 바꾸려면 이게 별로거든. 저항받고 내려올 것 같아서 지켜보다가 20일 왔을 때 매수하는 건 별로. 이거 별로지. 여기 뭐 있다고? 고압전류 있다고 그러잖아. 고압전류. 고압전류를 돌파해내야 아이언맨 하고 이까지 갈수 있는데, 어? 아이언맨 하고 갈수 있는데, 고압전류 올라갈지, 다이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확인해야 된다는 거지. 83,000원. 오메, 83,000원이면. 그러니까, 밑으로 쳐지면, 아직까지 더 지지부진하겠다. 올라타면 85,000원까지는 갈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라. 그렇다고 이 밑에 깨지는 거, 뭐, 손절하기까지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그렇게 뭐안 좋은 회사는 아니니까, 그죠? 중국인들 2월 4일날 춘절 맞아서 들어오면 또 약간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데또 수혜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85,000 정도 가면 그냥 적당히 차에 실어놓고 놓으셔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위에 이렇게 있는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거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 이평선 없는 거 단타 하는 것도 네가 샀다는 LG 화학 지금 뜨끔뜨끔하지. 네가 샀다는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그지? 적어도 위에 뭘 없잖아. 그래서 내가 LG 화학 괜찮다 하는데 뭐 나쁩니까? 괜찮다 하는 건다 괜찮은 이유가 있다니까. 그런 이유가 있죠. 괜찮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돌파해냈기 때문에, 밑에 다 깔아놨기 때문에, 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LG 화학을 여긴 것부터 자꾸 괜찮을 것 같아, 뚫을 것 같아 했거든. 뚫었어. 뚫을 것 같다 했어 분명히. 그지? 뚫잖아. 이런 걸 해라 말이지. 왜 밑에 고압전류 흐르는 걸 자꾸 하란 말이지. 고압전류로 대박 뛰어넘니까? 아야맨 하고 날아가잖아. 어디까지? 여기. 39만까지 또 열려 있어요. 관심 있다 했어 분명히. 그죠? 넣어놨어. 그리고 LG화학을 잘 먹었는데 뭐 어떤 조비짓을 했지? 알고도 넘어간다. 좀 떼쳐야 되겠다 니. 응? 양양아 공부도 안 하고 쩔쩔거리고 댕기지. 혼난다. 동급 최강 되고 싶으면 쩔쩔거리고 댕기지 말고 공부해. 방 구하러 다니고 이런 거 말고 쩔쩔거리고 댕기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댕길 타이밍이 아니다 양양아. 그렇게 해가 동급 최고 절대 안 된다. 내가 장담을 할게. 알겠냐? 놀거다 놀고 친구 만나고 수다 떨고 놀러 댕길 거다 놀러 댕기고 테레비 볼거다 보고 영화 볼거다 볼러 다 보고 댕기고 돈 번다고?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레이첼 언니 봐봐. 응? 조비 안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 군인 정신 아직까지. 어? 가지고. 예스 yes, 솔 하면서. 차이 난다? 까는 게 아니라, 니 까는 게 아니라 그 행태만 이야기하는 거야. 너 놀러 많이 다녔잖아 솔직히. 맞잖아. 어?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햄버거 먹으러 다니고 사진 찍은 거다 봤어. 아 미치겠어. 어? 햄버거 한입딱 물고 사진 예쁘게 찍었대. 레이첼 언니 놀러 댕기는지 한번 물어봐. 딱 앉아가지고 공부했지 도서관 다니고. 아, 나 웃겨 죽겠어. 내가 생각해도 너무 웃겨. 아, 스트레스 좀 풀리지 않습니까? 전 풀려요. 그래, 다 알아. 너 조용하면 다 알아. 뭘로 판단한 줄 알아? 댓글 보고 판단해. 나는 공부 댓글 공부했다는 거 인증을 남겨. 여러분은 다. 그럼 난 공부 안한 걸로 생각합니다. 댓글 안 달고 하면 다음에 답해도 안 알려줘요. 혜주님. 이제 처음 왔으니까 봐주는데, 공부한 흔적 안 남기고 댓글 안 남기고 하면 안 가르쳐줘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건물주라는 사람, 강남 건물주라는 사람, 셀트리온 대주주라는 사람도 날려버립니다. 얄팡한 생각까지 만 아, 그런 사람 알아놓으면, 인맥 알아놓으면 좋겠지. No, no. 그런 거. 그런 생각 안 해. 다 날려버려요. 듣고 있을란가 모르겠다만은. 그죠? 얄팍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접속이 안될 겁니다. 여러분 다 명심하십시오. 그 나머지 아, 나 웃겨 죽겠어. 아. 너, 그럼 네 변명거리 또 있잖아, 양양아. 이제 11일 되면 취업했으니까 좀 봐주세요. 절대로 동급 채용 안 된다. 미리 밑밥 깔지 마. 취업할 거니까 봐주세요. 이런 생각 이야기 남기지 말라고. 그러면 타이틀 바꿔버려. 이제 그냥 양이, 동급 최강 양이 말고. 알겠지? 아이디를 딱 바꿔. 동급 최강 말고 떼고 그냥 양이 이렇게. 알겠냐? 곰곰이 생각해봐. 곰곰이. 네가 힘들게 생활해왔고 돈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지? 피 맺힌 게 있고, 만약에, 어?
힘들었고 나도 좀 누리고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면 남자 만나고, 물론 남자 만나는 거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니고 농담인데 남자 여자 다 만날 거 아니야. 몇 년 미루라니까? 열심히 해라니까. 창수님도 공부 안 하면 어느 순간 같이 안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얄짤 없어요. 진짜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종목 상담 해봤고요. 자,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는 형님들 삥뜯기 방송 한번 해볼 텐데요. 과연 잘 떠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의껏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중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울 강연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오십시오. 자, 인실님, 재성님 이런 분들은 재성님은 대구에서 오신다 했고요. 인실님은 거제도에서 오신답니다. 그죠? 감동 아닙니까? 감동. 그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요. 같이 하면 시간 아깝지 않고 그 다음에 한번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핵심 필살기 강의안 드리겠다. 닥터 K가 꼼꼼한 남자니까 꼼꼼하게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또 슈퍼챗 창수님이 5만원으로 해주셨는데, 후원해주셨는데 땡큐 감사하다 말씀드리겠고, 광고 스킵 좀 하지 마시고 추천방송 좀 봐주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5분만 휴식하고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눈 딱 I'm Dr. K 요 야오 야오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